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압도적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렉기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는 있지만 분명 많은 연주자들이 깁슨을 떠올릴 것입니다. 매해 다소 파격적인 옵션들을 채택하며 연주자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다양한 변화를 보여줬던 깁슨. 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깁슨의 변화를 달가워하지만은 않았죠. 그렇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에 파산 신청까지 했던 깁슨은 Back to the Orig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스탠다드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2018년 레스포 스탠다드 모델, 2019년 레스포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새로 출시된 레스포 스탠다드 50과 60 모델을 전격 비교하여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깁슨 오리지널 사운드에 더 가까워졌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기타는 아래 이렇게 나가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깁슨 USA 2018 레스포 스탠다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모던 웨이트 릴리프드 마호가니 바디. 원래 웨이트 릴리프드라는 거는 항상 적용이 돼 왔어요. 아니 깁슨 바디에 구멍을 뚫었어? 이미 뚫었고 깁슨이 항상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기타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엑스레이 사진 찍어오면 치주홀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근데 모던 웨이트 릴리프드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고 비대칭 슬림 태퍼 마호가니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버스트 버커 프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트리플 A 픽업도 메이플 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무려 448만원이었죠. 스탠다드가 저희가 없는 거죠. 무게를 미리 재봤는데 약 3.68kg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9 레스폴 스탠다드입니다. 차이가 있는 점이 뭐냐면 거의 사양이 2018과 동일하지만 이 푸시풀 방식의 통과 볼륨, 인터널 5의 딥 스위치와 싱글 코일 피구공 험버커 픽업 사운드 및 페이지 하이패스 필터, 컴프레스 톤 등 다양한 톤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브들이 다 푸시풀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어요. 이 변화를 많은 깁스 팬들이 반기는 팬들도 있었지만 부담스러워 했었죠. 가격은 435만 원이었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3.09. 제일 가벼웠고요. 다음에 이제 새로 출시된 Back to the Original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오리지널 시리즈로 출시된 50과 60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게 기존 모델들이 트리플 A 피겨드 웨이플 탑이 적용이 됐다면 2A 약간 그레이드가 낮아졌죠. 그리고 50년대 프로파일 마호가니 넥과 60년대 프로파일 슬립 태퍼 넥으로 양분이 되었고요. 그리고 웨이트 릴리프가 적용되지 않은 마호가니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는 50이 무게가 4.28 그리고 글로버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는 60이 4.41 이게 뭐 바디의 무게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은총씨가 의견을 내줬던 거는 헤드머신 차이도 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네 대를 사운드 비교를 해볼 텐데 오늘은 약간 사운드를 좀 건식으로 화려한 연주보다는 레스포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연주로 은총씨가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내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확실히 그 레스폴이라는 맥은 다 같이 하지만 차이가 있긴 있네요. 차이가 많이 있네요. 있어요. 많이 있네요. 있습니다. 진짜. 심지어 가격이 기존의 2018, 2019보다 100만 원까지는 아닌데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362만 그렇죠. 원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트레디셔널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시리즈와 어떻게 보면 사양이 좀 비슷하게 출시된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은총 씨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가격 정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가 이제 새 거를 구입하려면 300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300 네, 초반대. 네. 근데 그때도 깁슨은 비쌌습니다. 네, 네, 그렇죠. 팬더와 왜냐하면 팬더 6위 빈티지 이런 게 1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팔렸을 시절이어서 물론 너무 지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네. 바이어로 2002년 월드컵 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지금 말도 안 되죠. 17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네. 건데 거기에 비했을 때 물가가 오르고 지금 실제 가장 중요한 게 마호가니 나무가 벌목이 금지됨으로 네네. 이제 마호가니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마호가니를 쓰는 기타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한 정책은 이해는 가나 네. 이 좀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이 뉴 스탠다드가 어쨌든 네. 여러분 300 지금 60만 원대면 그럼 제가 300만 원 초반대로 기억하는 물가로 봤을 때는 스탠다드의 적정 라인에 어느 정도 물가 상승과 해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1순위가 그거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 이후에부터 가장 최근까지 나온 레스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뭐 이게 레스폴 맞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외면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레스폴은 뭐 최근에도 샀지만 저는 옛날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옛날 것들이 좋았고 제가 처음으로 샀던 레스폴이 1997년 산 깁슨 클래식이었는데 네. 그 확실히 그 이후의 레스폴들은 제가 처음에 레스폴을 썼을 때랑 너무 이질감이 많이 느껴져요. 있었다, 네.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번에 뉴가 제가 어렸을 때 쳤던 그 레스폴의 무게, 느낌, 사운드적인 네. 기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60 모델도 뭐 개인적으로는 50 모델이 사운드가 제일 좋았거든요. 네. 근데 60 모델을 쳤을 때는 약간 향수에 좀 빠졌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깁슨 클래식의 사운드가 네. 나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넥도 좀 더 얇죠. 얇죠. 그래서 너무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오너가 대신 리바이스 사장님이시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정말 깁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오는 깁슨을 너무 환영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1번 50, 60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만들었다. 사실 이 말도 웃겨요. 원래 만들었었는데 이상한 길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깁슨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운드를 다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밑에다가 리플들을 달아주세요.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2019 레스폴 같은 경우는 푸시풀을 막 사용하면서 들려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운드를 다 들려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모든 의견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예,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